그 바가지 머리를 고집하는 이유가 있나요? 제 머리를 잘 자를 수 있는데 좀 소개시켜 주세요. 저 진짜 저 다르게 하고 싶어요. 저도 막 이렇게 넘기고 싶고 해요. 저는 근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요. 그러니까 저도 막 애들처럼 막 가르마펌 막 이런 걸 해보고 싶은데. 네. 미용실 좀 알려주세요. 그러면 머리 자를 때 어떻게 잘라달라요? 아들이랑 같이 가죠. 아 그래서 이현이랑 머리 스타일 똑같은 거. 그죠 그죠. 저 이현이랑 이든이도 막 이거 해주고 싶거든요. 막 가르마펌. 네네. 근데 와이프가 데리고 가면 잘해요. 근데 저가 가면 안 돼요. 애들한테 안 그래도 대구 미용실 계속 물어보는데 애들도 가는 데만 가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제 저 진짜 자를 때가 돼서 진짜 미용실 추천. 아 그때 안 그래도 얘기해 주세요. 그 태인이가 얘기해 줄 거 아니에요? 맞지? 저 태인이 형 아니에요. 과한 과자 스타일 바꿀 때 됐어요. 그럼 다음번에는 스타일 조금 달라져서 오실 건가요? 저요? 아 저는 이마 까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. 네네. 어 근데 안 되더라고요. 네. 재현 선수한테 들었는데 그 저번에 재현 선수 등장곡 한번 폼 미쳤다 나왔었잖아요. 그게 태인 선수가 추천한 거라고 하던데 맞아요? 네 맞아요. 아니 이제 너튜브를 보고 있는데 네. 떼창의 민족이라는 게 있거든요. 거기서 이제 영탁 씨가 나와서 이제 떼창을 하면서 이제 부르는데 멋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거 하면 좋을 것 같다 해서 추천해줬는데 제가 그날 못 들었어요. 계속 그 타이밍에 뭐 치료받고 뭘 한다고 그걸 한 번도 못 들었는데 재현이가 별로 안 쓴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결국 붙이게 됐습니다. 그러면 그곡 말고 하나 더 뭐 추천해주시고. 아 제가 지찬이한테 키 작은 꼬마 이야기 하라고 했거든요. 어 그거 괜찮은 것 같은데 고민하다가 민호 형 아들 이한이가 그거 좋아한다고 그걸로 갔거든요. 아 꿈이래요. 네 그래서 내심 저는 키 작은 꼬마 이야기 멋있잖아요. 그 가사가 이겨내는 그런 그래서 하라고 했는데 모르겠어요. 고민하다가 그걸로 갔는데 제가 다시 한번 꼬셔보겠습니다. 네 알겠습니다. 그리고 그 폼 미쳤다 했을 때 있잖아요. 네. 나 오늘 폼 미쳤다가 있거든요. 거기 가사에. 근데 그거를 이제 다 따라 불러줘야 멋있는데 그걸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제가 폰 단장님한테 그걸 말씀드리려 했는데 이제 강의를 바꾼 거라 시간이 없어서 말씀 못 드렸는데 너무 아쉬웠어요. 그거 안 했다 하더라고요. 대현이가 만약에 한 번 더 한다면 그게 이제 자 이제 추격 준비하고 이제 나 오늘 폼 미쳤다가 있거든요. 그걸 이제 팬분들께서 다 같이 해주시면 진짜 멋있는 등장곡이 될 것 같습니다. 어, 재현이 재현이가 안 할 것 같은데 이제.